지금 9호선 연장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더라고요. 그게 가능합니까? 설계해야지, 검토해야지, 그 몇 년씩 걸릴 텐데 어떻게 내년에 착공합니까? 지금 김포공항 지하에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지하에 터널 두 가닥이 이미 쓰이지 않는 채로 예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가 비는데 이것을 고향으로 가져갈 거냐, 이쪽 박천 쪽으로 가져올 거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도 내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. 그 점은 나중이라도 우리 지켜보시는 계양 국민들께서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년 내내 제가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.